창경궁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줄곧 서울의 대표적 유원지로 이용되었던 곳인데요. 그 유명한 창경은 벚꽃놀이를 한 번도 못해 본 사람은 낭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지요. 제가 복원전 마지막으로 다녀간 때가 군복무 시절이었던 1980년도였는데요. 그 이후 1984년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창경원에 있던 동물원을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일본인이 고의적으로 심어놓았던 벚나무도 뽑아버렸습니다. 1986년에는 명정전 회랑과 문정전 등 일부 정각을 복원하였으며 해방 이후 조선시대 왕실의 도서를 관리하던 장서각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자경전터의 박물관은 그 기능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넘겨준 뒤 1992년 헐리고 지금은 녹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창경궁에는 정문 영역에 홍화문과 옥천교가 있고 외전 영역으로는 동쪽의 명정문과 서쪽의 빈향문을 경계로 명정전, 문정전, 숭문당이 있으며 내전 영역으로는 함인정, 경춘전, 환경전, 풍명전, 양화당, 영춘원, 집복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덕궁에 속한 부용지 일대까지 아우르던 후원 영역에는 춘당지와 관덕정, 그리고 일제 때 세워진 식물원이 남아 있습니다.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 후 보물 제384호인 이 문은 다른 궁궐의 정문이 남향인 것과는 달리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홍화문은 성종 15년인 1484년에 창건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는데요. 다폭의 우진각 지붕으로 정면 세 칸의 중층 구조 건물로 왼쪽의 계단을 통해 2층의 다락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은 궁궐의 정문이 갖는 웅장함이나 화려함보다는 반듯하고 아담한 모습으로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홍화문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명정문이나 명정전 앞에서 뒤돌아보는 것으로 정면 코앞에서 올려다보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는 상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화문 좌우로 이어진 담장에는 행랑과 연결돼 꺾이는 부분에 십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을 지키는 망루 역할을 하던 곳으로 경복궁동 서십자각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영조는 균역법을 정할 때 홍화문 밖에서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었다고 하며 숙종이 지은 홍화문을 나서며 출홍화문 즉사에는 당시의 전경이 은은히 녹아있어 폐평에 떠난 시대의 정취를 엿볼 수 있는데요. 가마가 궁문을 나서니 해는 더디지는데 한 줄기 향 연기 아지랑이에 뒤섞이네 탁 트인 거리에 많은 남녀 무리를 이루었고 건득건득 봄바람은 얼굴을 스치누나. 홍화문 남북으로는 홍화문처럼 동양한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북쪽의 국립서울과학관 근처의 월금문과 남쪽의 선인문입니다. 월금문은 정조 3년인 1779년에 세워졌으며 문 자체의 규모가 웅장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조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무궁을 지금의 서울대학교 병원 자리에 짓고 이 문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참배를 다녔다는 사연이 전합니다. 월금문은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가득 서린 곳이라 할 수 있으니 홍어문을 들어서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쪽의 선인문은 창경궁 창건 당시 세워진 문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보종 14년인 1877년에 중건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약 이름은 서림문인데 주로 관원들이 권례각사로 출입하던 문이자 동궁의 정문이기도 했지요. 중종 만정 1506년대 연산군이 이 문으로 쫓겨나갔으며 선인문 안쪽 공간은 과거 왕세자가 머물던 동궁 영역으로 사도세자가 죽은 비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홍어문을 들어서면 바로 금천이 흐르고 그 위로 옥천교가 있습니다. 성종 14년에 만들어진 옥천교는 창경궁에서 가장 오래된 건조물인데요. 두 개의 홍예로 이루어졌으며 두 홍예 사이의 공간에 뒤면을 조각해 넣고 다리 위에는 아름다운 돌란간을 설치한 뛰어난 석조미 이술품입니다. 통상적으로 수구의 남북에 놓이는 돌짐승은 남아있지 않으나 다리의 돌란간 양쪽 기둥 위에 앉아있는 돌짐승의 모습은 소박하고 정겹게 보입니다.
옥천교의 석조물들은 난간의 돌짐승이나 다리 아래 돌들까지 인공물이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의 다른 모습, 아니면 자연으로 되돌아간 설치물 같은 품새로 고풍스러움과 넉넉한 격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옥천교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서울에 남아있는 연우 궁궐과 달리 그 밑을 흐르는 금천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점인데요. 가뭄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창경궁의 금천에는 북쪽의 춘당지에서 나온 물이 옥천교를 거쳐 늘 남쪽으로 흐릅니다. 혹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옥천교에 선다면 금천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어부 가득 물이 차오르고 용이 승천이라도 하듯이 힘차게 흐르는 금천의 모습은 가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창덕궁의 금천교, 경복궁의 영지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궁궐의 돌다리로 꼽히는 옥천교는 우리나라 보물 제386호입니다. 옥천교를 건너면 바로 명정전의 중문인 명정문이 있습니다. 광해군 8년인 161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문은 비교적 높은 계단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건물로 겹점화 팔짝 지붕 구조이며 문 양쪽으로 행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행각은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을 조성하면서 쓰던 것을 1986년에 복원한 것으로 행각의 안쪽 마당이 명정전의 조정을 이루는데요. 행각의 남쪽에는 광정문, 북쪽에는 영청문이 있습니다. 이 남북의 문을 중심으로 서쪽 행각의 주춧돌은 그 형태가 제멋대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예스런 맛과 현대적 미감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옥천교 위에서 바라보면 명정문과 명정전의 축이 일치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일대에 넉넉지 않은 지형을 고려한 변형된 구조로서 좁은 공간 속에서 문의 축을 살짝 틀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심축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한지혜가 엿보입니다. 명정문과 둘레의 행각 또한 보물 제385호입니다. 흥대석이 세워진 조정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창경궁의 법전인 명정전인데요. 성종 14년인 1483에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8년 1616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창덕궁의 인정전이 중층구조에 웅장하고 권위적인 규모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성종 때의 대대적인 확장이 대비전의 세월은을 위한 것이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외전보다 내전이 발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명정전은 남양인 다른 궁궐의 법전과는 다르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산 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세가 낮은 동쪽으로 명당수가 흐르고 뒤쪽에는 산세가 받쳐주고 있는 자연의 입지를 순리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위 환경을 존중하다 보니 다른 궁궐에 비해 공간이 비좁고 동선도 짧으며 방향도 예외적 적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법궁이 아닌 별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창경궁의 중건을 논의할 때 궁궐 건축의 예에 따라 남양으로 바꾸어 짓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광해군이 선배께서 하신 일을 거역할 수 없다며 그대로 동양으로 중건했다고 전합니다. 계단 중앙의 답도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으며 월대 위 양옆으로 등후가 있고 명정전은 사면의 문이 꽃창살로 장식되어 있고 내부 천장의 단총도 부드럽고 차분합니다. 중앙칸 천장의 봉황은 나무 조각을 따로 해서 채색한 후 장식한 것으로 그 모습이 무척 평화롭고 사실적입니다. 이렇게 명정전 내부의 구조나 설치물은 다른 궁궐과 비슷하나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고전적 벽을 갖추고 있으며 창호 아랫부분을 전벽돌로 쌓아오며 법전 양식으로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명정전은 국보 제226호입니다.
영정전 왼쪽으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물은 문정전입니다. 창경궁의 편전으로 외전 영역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으나 1986년 다시 복원하였지요. 문정전은 왕이 신하들을 접견하고 정사를 보살피는 편전으로 경복궁의 사정전이나 창덕궁의 선정전과 같은 기능을 하던 건물이지요. 창경궁의 외전 영역에서 유일하게 남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정전과 나란히 동향을 할 경우 한궁궐의 정전이 둘이 되어 옛제도를 문란하게 한다하여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사각기둥을 사용해 정전과 격을 달리하였던 데서 기인합니다. 문정전을 돌아나오면 서쪽 경사진 곳에 숭문당이 있습니다. 문정전과 함께 명정전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숭문당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가 모호하고 주변 건물에 비해 규모도 작지만 고풍스럽고 당당한 느낌의 전각입니다. 정면 4칸 측면 3칸에 단층 8짝 지붕이며 공포는 초익공으로 간소하고 처마도 구연이 없는 후처마로 질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건물의 앞에는 퇴마루가 개방되어 있으며 퇴칸의 기둥이 2층 누각처럼 높은 주춧돌이 받쳐져 있으나 뒤쪽은 낮은 초석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구조로 앞에서 본 건물의 느낌과 전혀 다른 이미지이지요.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생존한 상황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었다고 하는데요. 창경궁의 역사는 성종 13년인 1482년 창덕궁의 수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대비전의 새 어른인 세조의 비정희왕 후 덕종의 비소혜왕 후 예종의 개비안순왕후를 모시기 위해 폐허처럼 남아있던 수강궁 수리를 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확장 공사는 성종 15년인 1484년에 명정전, 문정전, 풍명전 등 주요 정각을 완공하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되었으며 그에 즈음하여 이름도 창경궁으로 새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듬해 보안 공사를 거쳐 궁궐다운 규모를 갖추게 된 창경궁은 창덕궁의 부족한 기능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궁궐로서 자리잡게 되는데요. 창경궁은 궁궐로서 독립적인 규모를 갖추기는 했으나 당시의 왕이 기거하면서 정사를 보는 궁궐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 뒤 창경궁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도성 안의 모든 궁궐이 불타면서 함께 소실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궁궐 복구가 시작되어 1615년 광해군 7년에 광해군이 중건된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바로 다음 해에 이웃에 있던 창경궁 중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경궁은 인조 2년인 1624년 이궐의 난으로 창덕궁과 함께 또다시 소실되었지요. 그 후 인조는 경덕궁에서 9년간 머물다가 완전히 복구도 되지 않은 창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듬해인 인조 11년인 1633년 창경궁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광해군 때 인왕산 밑에 지어놓은 인경궁의 전각을 헐어 옮겨 지었기 때문에 짧은 시일 안에 손쉽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화재와 수리가 이어지다가 순조 30년인 1830년에 다시 한번 큰 화재가 발생하여 한경전, 경춘전, 함인정, 긴양문, 숭문당 등 많은 정각이 제거되었으며 복구는 순조 33년인 1833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공사는 정조 14년인 1790년에 소실되었던 통명전을 비롯해 환경전,
경춘전, 숭문당, 함인정, 양화당, 영춘암, 우행각 등을 중건하는 것으로 그 이듬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내전의 정각은 대부분 이때 세워진 것들이지요. 장건 이래 끊임없는 소실과 보궐을 거듭하면서도 궁궐로서의 격과 위상을 지켜왔던 창경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순종은 즉위하자 거처를 경운궁인 현재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일제는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그해부터 창경궁의 전각을 헐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용이3년인 1909년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1911년에는 궁궐의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어 궁궐이 갖는 왕권과 왕실의 상징성을 격화시켰는데요. 중궁전인 통명전 북조관다, 즉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자경전이 있던 터에 일본풍의 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1912년에는 지금의 율곡로 개설을 시작하여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켜 놓았지요. 창경궁 함인정이 있는 자리는 성종 때 건립한 인양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 인조가 함인정을 건립한 것이지요. 인조가 강화도로 귀신을 떠났다가 창경궁으로 돌아와 지은 전각인데 인왕산 아래 있었던 임경궁에 있는 함인정을 헐어 이곳에 옮겨와 지은 것입니다. 1633년에 건립되었으며 순조 30년인 1830년 창경궁에 화재가 나 전소되었으나 1833년에 다시 중건하였습니다. 9간의 팔짝 지붕이며 화려한 단청으로 채색되어 있는데요. 예전과 달리 현재는 벽체가 없고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남향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이 신하들과 국정을 일상적으로 의논하는 곳을 편전이라 하는데요. 이 함인정은 편전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으며 뒤편에 공묵합이라는 전각이 서 있었으나 언제 소실되었는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숭문당을 지나면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이 환경전입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 기둥 높이 10척인 환경전은 창경궁을 창건한 해인 1484년, 즉 성종 15년에 처음 지어졌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6년인 광해군 8년에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1830년인 순조 30년에 다시 큰 불이 일어나 조선 중기의 건물도 불타버리고 지금의 건물은 1834년에 다시 지은 것이지요. 왕의 침전이었으므로 남향으로 앉히고 남서북쪽에 행각을 두르고 동쪽에 담장을 둘러 독립된 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주변의 부속 건물은 모두 없어진 채 주건물만이 남아있습니다. 기둥 높이 10척이며 평면의 구성은 창경궁, 경춘전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닥 전체에 마루를 깔아놓았고 대청과 방을 구분하던 칸막이 벽이나 문 등이 남아있지 않아 옛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기둥 위에 짜올린 이 공도 경춘전과 같으며 다만 평방과 공포, 처마 및 석가래 등의 칠한 단청이 다를 뿐이지요. 건물 내부 천장은 대청칸에는 소란반자, 그양 옆방에는 종이 반자로 맞고 퇴간만 석가래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내부를 원형대로 복원해서 조선시대 궁궐 침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아한 형태와 화려한 단청이 잘 어우러져 있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전 바로 옆에 자리한 경춘전도 왕의 침전으로 인조 때 일어난 이괄의 난을 겪으면서도 불타지 않고 보존되어 오다가 1830년인 순조 30년에 일어난 큰 불로 인하여 타버렸대요. 1834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평면의 구성을 보면 사면에 너비 한 칸 인트를 두르고 정면퇴의 한가운데를 개방하여 대청으로 들어가는 전실을 마련하였으며 대청은 3 곱하기 2 칸 규모로 건물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청 양옆에 각각 한 칸짜리 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항 위기를 거치면서 변형되었고 이후 운항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지금은 바닥 전체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침전으로 사용하던 건물인 만큼 온돌방을 옛 모습대로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는 지면과 구분되도록 1단으로 장대석을 두르고 그 안쪽에 높이 1m인 석축을 쌓고 주춧돌과 세 번째 대돌이 맞물리도록 가지런하게 짜맞추었는데요. 주춧돌은 평면이 방향인 돌을 대돌 두께보다 더 높게 만들어 기둥을 받치고 있어서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지지체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습니다. 환경전을 지나 권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통명전은 창경궁의 정침, 지의강의 침전이므로 궁궐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는데요. 왕비의 침전인 환경전과 함께 남향하고 있습니다. 건물 남쪽에 행각을 두 겹으로 세우고 넓은 마당을 확보한 다음 6단 높이의 계단을 가설한 월대를 깊이 방향으로 20척 규모로 쌓아 연회를 베풀거나 의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궁궐 침전 건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덕궁 대조전에서 볼 수 있듯이 용마루를 없앤 무량각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도 궁궐 침전 건물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합니다. 천장은 대청 위에 소란 반자를 깔고 나머지는 모두 석가래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는데요. 건물 외부를 보면 입궁 위로 겹처마를 얹고 지붕은 용마루 없이 합각마루와 취여마루만을 올려져 있습니다. 용마루를 높게 양성하고 취두나 용두로 장식하여 위엄을 갖춘 경춘전이나 환경전 등의 침전과는 달리 단아하고 정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왼쪽에 돌난간을 두른 연못이 정취를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통명전 뒤로는 높은 언덕을 층단형으로 깎아 조성한 정원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자경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경전 자리에는 현재 일본인이 세운 옛적 건물이 있었으나 헐어버리고 자경전 터만 있을 뿐입니다. 통명전 옆으로 있는 건물은 양화당으로 1484년인 성종 15년에 창경궁 창건 때 처음 지어졌는데요. 1565년인 명종 20년 때는 명종이 양화당 뒤뜰로 유생들을 불러 시와 글을 짓는 일종의 논술시험인 재수를 보게 하고 현장에 있던 신하들에게 수를 내렸다고 합니다.
창건 이후 1830년인 순조 30년 전까지 한 번도 불에 타지 않은 건물이며 1790년인 정조 14년에 풍명전 화재 때 정조와 신하들이 양화당이 타지 않은 것을 신기해했다고 전합니다. 1878년인 고종 15년에는 철종의 왕비 영순대비가 여기서 승하하였지요.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이 창경원이 되면서 많은 창경궁의 전각들이 헐렸지만 양화당은 살아남았는데요. 다만 이왕직박물관 전시실이 되어 내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을 관람하다 보면 전으로 끝나는 건물은 특급 건물로 왕의 침전이나 집무실, 접견실 등 임금과 왕비, 대비가 공식적으로 쓰는 건물에만 붙는 글자인데요. 근정전, 강령전, 자경전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당이라는 글자가 붙은 건물은 전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은 건물에 사용됐는데요. 창경궁에 나란히 있는 통명전과 양화당을 보면 규격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통명전은 정면 7칸, 양화당은 정면 6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과 각이라는 글자가 붙은 건물도 있는데 전과 당에 비해 한 등급은 낮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건물보다는 격이 높은 건물에 붙었다고 합니다. 합이 붙은 건물의 주인은 여성이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춘당지는 두 개로 나뉘는데요. 가운데 작은 삼 같은 것을 기준으로 넓은 연못이 대춘당지, 그보다 훨씬 작은 연못이 소춘당지입니다. 춘당지는 창경궁 후원에 있는 연못인데요. 춘당지 앞에는 창경궁 후원 내 넓은 마당인 춘당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춘당대는 현재보다 지대가 높았으며 선조 때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기도 하였지요. 춘당지는 창덕궁을 둘러싼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냇물을 모아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은 춘당지 일원의 고유고목을 뽑아버리고 원나무로 빼곡하게 심어서 봄날엔 춘당지 벚꽃을 보려고 창경원 즉 창경궁으로 봄나들이를 나서곤 했었습니다. 일제는 춘당지 연못가에 2층 팔각정을 짓고 창경궁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까지 설치해 운영을 했는데요. 궁궐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 가진 악행을 저질렀지요. 그 당시 창경궁에는 공중기차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상으로부터 7m 높이에 있었습니다. 공중에 설치된 외줄 철제레일과 접촉되는 객차에 고무바퀴 10개 중 1개가 찢겨져 떨어져 나가면서 기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공중기차를 운영하던 뉴아일랜드에서 측은 예비로 준해둔 고무바퀴가 없어 시간을 끌다가 수리를 포기했는데요. 결국 기차가 멈춰선 지 1시간여 만에 로프를 기차에 건 뒤 출발점으로 다시 끌어당겨 손님을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은 창경원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도 검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창경궁엔 놀이시설도 있었지만 동물원, 식물원, 벚꽃나무도 유명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봄이 되면 벚꽃놀이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암표상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봄소풍을 온 학생들은 이곳에서 동물을 관찰하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정부가 1980년대 중반 창경원을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하면서 동물원, 식물원은 사라지고 벚꽃나무도 상당수 제거됐습니다. 이후 수도권의 대표 유원지는 서울시 광진구 능동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과 경기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부모님 손잡고 이곳으로 벚꽃놀이를 왔는데요. 자기 나라 궁궐은 그렇게 아끼고 관리하면서 우리나라 궁궐은 왜 그리 훼손을 해야 했는지 창경궁을 돌다 보면 여기저기 가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나라 잃는 슬픔을 겪지 않는 민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흐른다고 합니다. 고궁을 둘러보니 700년의 역사가 부침 속에 계속되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문화재청이 있으나 고궁의 관리는 너무 소홀한 듯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칠도 너무 벗겨지고 고궁의 기둥은 부식되어 가는데 돌보지 않음이 눈에 드러나더라고요. 이곳 창경궁의 가을 풍경도 좋은데요. 가을의 모습은 가을에 다시 담아 올려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즐감하시고 다 보신 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